수원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공직자들이 오늘 아침 새벽부터 수원시를 출발해서 안성 일중면에 9시에 도착해서 농가 하우스에 참담한 현장을 수해 복구에 돕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안타깝고 빨리 복구가 돼서 농민들이 한숨 쉬는 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들 특히 시민들 다 걱정이 많은데 수해가 다시 찾아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매칭 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기도, 안성시 협조해서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발생이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 오고 그러면은 전기가 문제가 됐고 그래가지고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36년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은 내가 다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수원시의회가 진짜 뜻있는 그런 그 봉사활동을 갖다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전부 넘쳐가지고 이렇게 흙이 진흙탕이 되다 보니까는 좀 암담하고 또 주인 입장에서는 진짜 진짜 황당했겠어요. 더 해줬으면 좋을 텐데 또 시간이 또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와서 열심히 해서 그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인사올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안성 이 메론 농가 현장에 와 있는데요. 농가 이 주민들 마음이 정말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와서 한 명이 열 보를 걷는 것보다 열 명이 한 보를 걷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 의원들 28분과 또 의회 사무국 직원 19명 한 50여 명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그냥 지금 지시에 따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 이번 장마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우리 그 수원시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일이 오늘 원만하게 잘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말 그 우리 이 피해를 당하신 우리 농민님께 다시 한번 어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하여간 의원으로서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견치 못한 안성에 많은 피해가 입어서 그 주민들과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의회와 또 수원시의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돼서 안성이 그나마 더 활발히 자원봉사들이 더 많이 오고 이런 복구들이 더 진행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다 조치가 돼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해 현장을 몇 번 자원봉사를 다녀봤는데 항상 갈 때마다 굉장히 좀 상황이 열악하고 또 여기 피해 보신 또 농가들이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 이렇게 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큰 도움은 뭐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희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수원에서 왔는데요. 농장에서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담해요. 정말 농장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 그 마음까지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니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복구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팀들도 와서 완전히 복구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수해 입은 적이 너무 많아서 정말 참담한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한 분의 손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자원봉사 가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수해 복구를 위해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수해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고요. 메론, 덩굴이 이렇게 다 거쳐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동안에 그 농사 지으시느라고 애쓰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얼른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돼서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황당해.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는데 정말 이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가슴이 답답하고 그 정도로. 네, 우리 경기도의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오늘 봉사를 왔습니다. 진짜 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봉사하고 계신데 우리 같은 안성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지금 면적이 한 4천여 평 정도 되는 그 자동화 그 온실 하우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확 직전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 수확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전부 다 유실됐습니다. 예,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뭐 여러 그 자원봉사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용기도 얻고 예,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